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유일하게 우리의 선택이 없이 꼭 해야 될 일들은 전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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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전도, 교회 가면 전도, 전도하는데 전도란 무엇인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전도의 결과는 무엇인가? 전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 뭐죠? 우리 잘 알죠? 기쁜 소식이다. 그럼 무슨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 기쁜 소식이 많아요. 엄청나게 우리들을 막 흥분시키는 소식들이 많아요. 로또 잘 사면은 어떻게 된다? 대부사 된다. 자, 로또, 내가 로또 맞히면은 뭘 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희 신학교 때도 교수님이 물어봐요. 내가 만약 로또 당첨되면 뭐 할까? 학생들이 첫 번째 뭐 11조 철저히 드리고 교회 성전 건축하고 뭐 성교하고 이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랬어요. 로또 당첨하는 순간 어디 가는지 안 보이네. 절대 안 보이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에요. 아멘? 좀 잘 되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기초가 처음에 예수 믿고 뭔가 이제 은혜 받을 때 꿈이 뭔지 알아요? 나는 예수 믿고 잘 믿어서 교회를 후원해야지. 후원해, 후원자네.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회도 후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은혜 받은 1단계. 저도 그랬어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돈도 좀 잘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목회자도 잘 섬기고 그걸 원했습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어떻게 잘 섬기려고 목회자가 뭘 말하면 그때 지금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이 집이 중평으로 130평이었는데 집이 좀 작다.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하나 집을 사가지고 목회자를 더 큰 집으로 옮기게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충만했어. 아멘? 마음은 돈이 안 들잖아. 마음이 돈 안 들죠. 여러분 마음도 돈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을 막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돈도 안 드는데 왜 안 해요?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의 길을 가도록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소원하고 정말 평생에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살던 바에는 어차피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아멘. 성경이 그랬어. 아멘.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면은 뭐가 돼야 돼요? 앞이 쫙 열려야 되잖아. 만사 영통한 길 가다가도 돌이 있어도 돌도 자름으로 굴러 없어지고 나무가 있어도 바람이 불어 확 없어지고 만사 영통 개통로가 돼야 된다. 그쵸? 그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린 캄캄한 터널을. 아멘. 이게 복음의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우신 계획을 잘 깨달아야 돼. 왜 늘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이제 물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하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왜? 왜? 늘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주는 게 없어요. 우연도 없습니다. 왜 이런 문제, 왜 이런 아픔, 왜 이런 어려움, 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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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데 왜 기쁜 소식이냐? 그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하나로 정리한다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은 걸 살리면은 기쁜 소식이에 나쁜 소식이에 저거 괜히 살렸다 괜히 살려놨더니 그러게요? 아니잖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살려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러한 축복의 소식이 복음이고 전도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럼 왜 죽은 자를 살리느냐?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했습니다. 아멘. 산 것 같으니 죽었습니다. 영혼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했어요?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가서 복음을 전하여 끌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아멘.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가서 뭘 해야 돼요? 끌고 와야 돼. 죽은 사람은 자기 절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도 자기 절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가서 죽은 자를 끌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고 어린아이를 인도하여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각자가 영적으로 각양각색입니다. 칼라예요. 칼라. 다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진짜 복음을 나가 전하기 위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죠? 예?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다. 또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중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구원의 사역이지만은 핵심으로 정리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았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다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남편이 이제 전도해 예수 믿어야 되고 아내가 예수 믿고 부모가 예수 믿고 자녀가 예수 믿고 아멘.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 포도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이 변화돼야 가족 전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고 이거 좋아요. 여러분이 포도주의 삶을 살아야 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계속 물이 되면 안 됩니다. 물이 계속 물대로 있으면 뭐가 돼요? 썩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리. 어떤 집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했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어 교회 가면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교회 갔어요. 갔는데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 구원을 분명히 준다 했는데 그 지호 아 처음 오니까 안 줬나. 그 둘째 주에 또 갔어요. 갔는데 또 안 줘요. 아 아마 세 번 가면 주는가 보다. 세 번째 가는데 또 안 줘요. 화가 치밀었어요. 어, 목사님 찾아. 아니 교회 나오면 구원을 준다 했는데 왜 안 주냐. 주파이가 아니고 주원. 예, 예, 전도를 잘해. 본 구원을 주는 줄 알았어. 아멘. 전도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서 내가 뭐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 전도자로 살기 위하여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기도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천국 열쇠고 기도는 축복의 통로고 아멘. 기도는 문제에 해결되는 열쇠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더 나아가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전도는 나는 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랬어. 내가 뭐 좀 전도했대 뭔가 가서 했더니 나오면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걸 외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나가서 불신자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해서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들을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거룩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집에 가서 아버지 교회 나옵시다. 이랬더니 안 간다. 이랬더니 돼지가 그게 에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다고 나오라니까 안 나온다고 돼지 같은 게 맞는다면서 그런 반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아멘. 어린아이를 만나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전도를 하고 또 어른을 만나면 어른답게 전도하고 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13권을 쓰면서 전도를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그는 육신으로도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에게는 높은 수준으로 전도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수준으로 야만인에게 야만인 수준으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분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전도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예수님도 우리 다은이가 그 하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사람 낳는 오부가 되니라. 뭐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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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전도도 신앙생활 전부도 늘 회개와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생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전도를 보내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사를 파송하면서 그냥 혼자 보내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둘씩 둘씩 짝지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셋이 하면 어떨까요? 전도하면 힘 쉽겠죠. 셋이 하면. 근데 셋이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넷이 하면 어떨까요? 파가 생겨요. 나는 아볼로, 너는 그리스도, 나는 뭐 누구, 사도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근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둘씩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2024년 권사회에 둘씩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자고 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별남하고 말남하고 그냥 그때예요. 그때 아무 상관도 없어. 짝을 짓겠으면 짓고 내 짝이 뭔지 그 짝을 왜 제비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중직들이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서 지켜야 됩니다. 아멘.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할 때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권세를 어떻게 줘요? 전도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믿음과 그 모습과 자세를 보시고 무슨 권세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전도를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력으로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와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한다 했구나. 그러면 그것을 실천해봐야 돼.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사망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왜 권세가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죄 문제를 완전히 다 걸머지고 그 죄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방황하다가 때로는 상처받았다가 때로는 멀리 멀리 떠났다가 때로는 침체됐다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음을 그것이 부활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하나님의 일꾼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면서 뭐예요? 이방인에도 가지 마,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무슨 뜻이에요? 먼저 네가 잘 아는 제일 가까운 곳부터 전도해라 했습니다. 네가 제일 가까운 곳부터 제일 잘 아는 제일 친한 친구, 가족 이 관계의 전도를 먼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전도는 천국이 있다고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자, 지옥. 그렇죠. 예수 천국, 불신자, 지옥. 요즘에 보면은 막 차로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자, 지옥 외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하철에도 있어요. 어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덕이 안 되더라. 사람들이 욕하더라.
좀 전도하도 좀 지혜롭게 할 것이지 지하철 안을 다니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밖에서 소리치고 사람들 교환도 덕이 안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는 전도하라고 그 지하철에서 외치라면 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외치는 사람을 뭐해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 어떤 부류에 속한지 알아요? 아버지의 집에 마다들과 같습니다. 우리 어제 뮤지컬을 봤어요. 목사님이 제일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뮤지컬을 좋아도 안 하고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표 10장 7만원짜리라고 막 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없다고 해서 3장을 남이 주고 7장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많이 울었어요. 아 이렇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하나의 그 단체가 뮤지컬을 가지고 요나와 그 탕자의 아들을 가지고 뮤지컬을 이제 연극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모습. 목적이 그 김관영 목사님이 우리한테 해석을 하는데 목적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은혜 받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달라. 그 마다들이 둘째 아들을 만났을 때 성경에는 뭐 만났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 뮤지컬을 공연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받았는데 아버지가 마다들 보고 야 네 동생이 저 니누에가 타락한 그 동네가 사는데 동생을 만나가지고 가서 아버지가 기다린다고 돌아오라고 해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하고 가방 들고 나갑니다. 가면서 뭐라 해요? 저 미쳤냐? 여행이나 그동안 한번 실컷 하자. 이렇게 하면 돌다가 우연히 길에서 동생을 만났어요. 거지 같은 동생을 만났어요. 동생이 그때 막 회개하면서 나 아버지 집에 돌아갈래? 돌아갈래?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혼자 좌절하며 울고 있을 때 형을 딱 만났어요. 형! 너무 좋았어. 너 누구야? 이랬더니 나. 성경에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 이름이 없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나 요한이야. 형 이렇게 하면 나 아버지 보고 싶어. 아버지한테 돌아갈래. 그때 그 형이 하는 말이 너 인간도 아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고 무슨 죄냐 아버지 앞에 돌아온다고. 아버지가 내가 말하는데 널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그게 마다들이에요. 그 형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렇게 전도해서 뭐하냐고. 창피하게 사람들한테 더기도 안되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동생이 형의 다리를 걸고 형 아빠 보고 싶어.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래 하는데 발로 걷어차고 형이 떠나갑니다. 돈을 조금 줘주면서 너 이거 먹고 그냥 알아서 살아. 이런데 동생이 끝내 그 돈을 부딪히면 아니야 나 돈 필요 없어. 형 아빠 보고 싶어. 아빠 집에 돌아갈래. 부르짖는데도 형이 동생을 발로 걷어차고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 신음하고 있으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빛을 찾아 헤매는 신음하는 영혼들이 눈을 들어 보라. 신음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아예 다 막아버리고 그래 나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니 오늘 우리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 그 영적인 당장 형이 모습이 내 모습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구원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끊임없이 설교하고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해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봤냐고, 가봤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때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왜 제사? 신이 없다는데 왜 제사를 지냅니까? 보상을 잘못 섬기면 어떻게 해요? 화가 임할까? 제사를 잘, 여러분 제사의 그 제물이 가장 깨끗한 거, 좋은 거, 흠이 있어도 안 돼요. 과일도요, 이렇게 막 못생긴 거 나요 안 나요? 안 합니다. 제물을 계속 정성들여. 근데 조상이와 먹어요? 안 먹어요. 치가 다 먹어요. 왜? 우리에게는 신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을, 조상을, 죽은 조상을, 영적인 그 신적인 세계를 잘 섬기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쌓일 때,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을 때 미련 없이 어디로 찾아가요?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왕토도 해보고. 왜? 우리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무당 집을 많이 전도하는 간증을 들어보면은, 무당들이 목사, 장로, 교회 성도들이 정치가 너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신은 예수님한테 가서 문제를 받아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점을 봐주고 이렇게 하나.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이 안 나온다. 그럼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 방토를 안 나오고 보내요. 그런데 목사들이 아, 지금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부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그 점쟁이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 건축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없는 건축이 됩니다. 아멘. 적어도 우리가 점쟁이 집에 가보면은 점이 나와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아, 나와야 돼. 점이 잘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진짜?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전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냄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아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해요. 예수 믿으면 눈이 떠십니. 예수 믿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냄새.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온 글인, 어떤 분이 한 20대인가 10대 후반에 어떤 이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경이 계속 되는데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이제 결혼할 것을, 이 부인이 아내가 되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저는요, 얼굴에 엄청난 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잖아요. 그래서 난 평생 당신의 손과 말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결혼하고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50대 됐는데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없어서, 근데 한 50대에 누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과를 가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수술만 하면 그냥 볼 수 있는데 빨리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그러더니 이분이 깊이 기도하더니 저 수술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이제 늦었는데, 이제라도 이제 50대인데 눈을 봐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결혼할 때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평생 내 손과 발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동반자로 살고 있는데, 내가 말을 눈을 뜬다면은 혹시 마음이 변하든지, 혹시 아내의 마음에 상처받든지, 저는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소경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뜨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보내왔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앞에 큰 선택이 오면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은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가정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부흥하고 부흥하고.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 지역에 가서 갔는데 목회자가 20대 후반인데 성도가 10만 명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20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도가 많냐 이랬더니 그 목회 20대 후반자 목회자가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전도하다가 감옥 가. 또 감옥 갔다 나오면 부흥 가. 또 부흥에 또 전도하면 또 감옥 가. 감옥 갔다 나오면 또 부흥 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은 감옥 갔다 전도하다가 감옥 갔다 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옥도 안 가는데도 전도하지 않잖아요. 만약 전도하다 감옥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없을 거예요. 슬그머니 보따리 싸서 다 갈 거예요. 저 이사 갔어요. 저 중국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잖아요. 저 중국 가요. 저 이사 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목회자가 감옥 갔다 나오면 부흥하고 또 전도하다가 핍박받아 또 감옥 가고 나오면 또 부흥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즉시 해야 돼. 아멘. 누구든지 전도해야 돼. 전도는 양식보다 귀하다 했습니다. 밥은 안 먹으면은 이제 안 먹어도 죽지만은 한 끼 두 끼 굶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이 전도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하는 것은 내게 화가 임할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화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여러분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전도 안 하는지. 그리고 전도자는 언제나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전도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고 가장 좋은 전도는 간증하며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체험을 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걸 해결받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전도 전도에 목말라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애절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라 했더니 기도를 와서 도장 살짝 짓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기도도 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 짓고 가는. 부끄러운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아멘. 80년대에 대한민국에 가나안 농군 학교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가나안 농군 학교. 우리 박성수 집사님 젊어서 모르는구만. 예? 김진홍 목사님 말고. 자, 가나안 농군 학교를 이제 어느 장로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촌 운동을 위해 평생을 바친 김용기 장로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학생들을 불러놓고 학교에 들어와서 훈련을 잘하고 농군 학교에 들어와서 농사를 어떻게 짓고 뭐 이런 것을 가르치잖아요. 가족까지 다 와서 훈련을 받고 깊은 그 학교에서 농군 그 훈련소에서 깊이 다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에 부랴하고 소리 나서 밤중에 뛰쳐 일어나 봤더니 그 농촌에서 어떻게 하는 걸 가리키면서 이 농군 학교가 닭과 토끼를 길렀대요. 근데 닭이 500마리, 토끼 200마리 키웠는데 그곳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농장에 그 불이 난 얼마나 크게 났는지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름에 봤는데 닭이 퍼두다 구리다가 죽
불에 타서 죽고 토끼가 막 뛰놀다가 탁 죽고 그 500마리 200마리가 눈으로 보는데 손을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들어갈 수도 없이 닭과 토끼가 다 죽었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키우는 짐승이 불에 타 죽었다면 그때는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잘 모르죠? 재산은, 소유는 새끼와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닭이 막 불에 타서 뛰어오면서 그런 걸 눈으로 봤고 토끼가 살려고 막 뛰어다니다가 죽는 걸 봤습니다. 예수, 이 장로님이 많은 사람, 그 모든 본 사람을 다 끌고 예배당으로 들어왔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조용히 다 앉았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는 여기저기서 똑같은 생각, 아 누군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저런 모습이겠구나, 불에 뜨거워서 불에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저런 모습이겠구나,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온 그 많은 무리들이 흐느끼며 그리고 그 예배당에 통곡 소리가 뭉쳤습니다. 저게 바로 지옥의 모습이구나. 저게 바로 지옥이구나. 우리는 지옥 지옥 해도 지옥을 무서워도 안 하고 불안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 불이 나왔는데 깡패가 와서 성령 받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네, 네.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러한 또 사람이 왔다가 성령에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정말 안다면은 내 가족이, 내 지인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을 정말 실감난다면 우리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무슨 배짱으로 전도하지도 않고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나요? 배불러요? 필요 없어요? 좀 살만해요? 괜찮아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허망 대접을 하지 말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생명의 대가법이에요. 전도는 희생입니다. 한 알이 밀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나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나의 몸을 드려야 되고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몸을 드려야 되고 그리하여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아무리 삶이 지치고 피곤해도 기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전도보다 더 소중한 일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없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아멘.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자기 자식이 만약 내 자식이 잃어버렸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또 피부로 실감나게 전화만 안 받아도 제때 안 받아도 막 불안에 떨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산으로 둘러 찢기고 목마르게 부르고 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전도해요. 너무 배불렀어요. 너무 등 따셔요. 지금 예수님이 특별히 별로 필요 없어요. 환란이 임하기 전에, 태풍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찾아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와보라 전독. 성경에는 와보라. 난 잘 설명 못할지라도 진짜 교회 오니까 좋더라. 괜찮더라. 와보라 와보라. 아멘. 와보라 전도도 하기 싫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간증하는 전도. 그리고 전도는 간절해야 되고 강청해야 됩니다.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고 오면 좋고 안 오면 네가 손해지. 계속 전도하다가 지 말을 잘 안 들으면 뭐예요? 우리는 지옥이나 확 가는 그런 마음이 우뚝우뚝 오잖아요. 네가 뭐 천국까지 내가 천국 가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는 어디까지? 죽기까지 끝까지 전도해. 끝까지 전도해. 끝까지. 아멘? 끝까지 전도해. 부부도 마찬가지. 살면서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부딪힐 때마다 분리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부부도 어떻게 돼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어디까지 견뎌야 돼요? 죽을 때까지 견뎌야 돼. 그러면은 어떤 날이 올까요? 쨍하고 그것밖에 몰라.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만 말해. 쨍하고 다나. 한번 누가 아는 사람 해봐요. 이게 처음에 뭐예요? 가사 몰라요. 몰라요? 쨍하고 헷들러 들어온다. 응? 쨍하고 헷들러 들어온다. 처음부터 온 가사가 그거였죠. 제가 아니잖아요. 쨍하고 햇들 날 돌아온단다. 몰라요. 요거밖에 몰라요. 자, 우리 끝까지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자, 이게 뭐라 했어요? 이거 뭐요? 이게 뭐요? 사람. 사람. 그쵸? 네 없으면 내가 산다. 네가 없어도 내가 산다. 이렇게 해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요즘에 지난주에 우리 젊은 애들이 막 그 20대가 걔네 사람을 살인죄를 그 받았잖아요. 사형죄를 받은 애들 있어요. 사람 죽이면 7천만 원 준다 해서 사람을 죽였어. 와. 둘이서 해서 근데 6명이 이제 그 하나 그룹을 해서 가서 7천만 원 받고 사람 죽이고 4명 죽이고 5명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다 잡혀서 사형에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아요? 애들이 잘생겼어요. 근원이 어딘지 알아요? 부모가 어렸을부터 이혼했거나 상처받았어요. 애들이 잘 양육하지 못하고 키우지 못했어요. 애들이 자유분방하게 자랐어요. 가슴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멘? 아멘. 그래서 개도 좋고 돼지도 좋고 끝까지 살아요. 아멘? 끝까지 살아야 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림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값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찾겠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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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보라. 아멘. 아멘. 우리 부활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 와보라 전도, 와보라 전도, 정말 전도에 총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 나 이번에 꼭 전도해야 되는. 여러분 아는 지인에게 가서 얘기, 아, 우리 이번에 3명 이상 전도해라 했는데 나 좀 도와줘, 도와줘. 먹을 것도 정말. 뭐라 했어요? 자, 뭐라 했어요? 목구멍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제대로 배우내라. 자, 언제 귀문이 열린다 했어? 귀가 열린대. 목구멍이 열리면 귀가 열리고 귀구멍이 열리고 귀구멍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그렇지. 선물 주고 선물 주고. 그래서 잠언에는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는 친구가 많다 했습니다. 많다. 선물 계속 주면서 나 세 명 꼭 전도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 전도하지 못하면은 참 창피하잖아요.
레이맨즈 알아요? 레이맨즈 꼭 전도하는 알아 전도 꼭 해야 되겠다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아멘? 특별히 아는 사람 없으면은 마누라 전도하든지 아내 전도하든지 부모 전도하든지 어쨌든지 막 사정사정에서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전도에 총력을 다하겠어. 그래서 꼭 전도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